기자출판 지용입니다. 임영웅 씨가 연말 연시를 앞두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임영웅 리사이틀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발표였거든요. 여기서 이 리사이틀이라는 제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 이름을 붙였는지, 그리고 2년여 만에 다시금 고척돔에 손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번 무대는 어떤 식으로 꾸며질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임영웅 씨가 추석 선물을 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석 당일인 17일 오전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서 공식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임영웅의 리사이틀, 오는 12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그리고 2025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또 3일간 총 6일에 거쳐서 고척 스카이돔에서 임영웅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자, 보도자료가 왔는데 이 보도자료의 제목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걸 강조하는지 알아요. 이게 책의 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을 볼 때 목차를 보면은 아, 이 책이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임영웅 리사이틀 보도자료를 물고기 뮤직에서 보내면서 그 보도자료의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지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임영웅 영웅시대 위한 선물 공개. 오는 12월 임영웅 리사이틀 개최. 임영웅 리사이틀로 연말 연초 영웅시대와 추억 쌓는다. 임영웅 영웅시대와 함께 임영웅 리사이틀로 24년 보내고 25년 맞이한다. 임영웅 리사이틀로 또다시 현장 열기와 감동 잇는다. 임영웅 고척돔에서 총 6일간 임영웅 리사이틀 개최 신무대 예고. 자,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리사이틀을 개최한다는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시대라는 키워드가 총 5개 제시한 제목 중에서 3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팬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또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6일간에 걸친 행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물고기 뮤직 측은 17일 이 추석 당일 오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임영웅 리사이틀 개최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던 임영웅의 다양한 모습을 담긴 영상은 콘서트 현장의 열기를 오롯이 전하는 것은 물론 다시 한번 그때를 떠올리게 하며 감동과 여운을 안기고 있다. 리사이틀과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라우르는 임영웅 스테이지라는 문구를 쓰기도 했었죠.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일단 임영웅 리사이틀을 통해서 그동안의 콘서트 투어는 또 다른 모습과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이름이 리사이틀일까요? 일단 리사이틀, 영어 그대로에서 그 의미를 따져보면 한 사람이 독주하거나 혹은 독창하는 음악회를 얘기합니다. 일단 임영웅 씨의 단독 콘서트죠. 또 임영웅 씨의 콘서트의 특징 중 하나가 뭐죠? 게스트가 없죠. 홀로 모든 무대를 뭐 VCR이라든지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요 앞전에는 단편 영화를 보여주게 됐었죠. 그런 식으로 홀로 모든 걸 꾸민다는 측면에서 리사이틀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근데 임영웅 씨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 리사이틀을 그냥 쭉 풀어 쓴 게 아니라 리 한 다음에 표기가 있죠. 리를 강조를 했습니다. 리가 뭐죠? 리플레이, 다시죠. 즉, 올해 초에 I'm Hero를 고향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기념비적인 성과를 올린 2024년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2025년 다시 뛰자, 그런 측면에서 리사이틀, 다시 간다, 리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척돔 무대를 2020년에 한번 썼었죠. 그래서 고척돔에 다시 온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공연, 새로운 기록갱신입니다. 어떤 기록갱신이냐? 아니, 아직 열리지도 않은 공연에 무슨 기록갱신이냐 할 수 있는데 사실 기록갱신이 맞습니다. 일단 고척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임영웅 씨에게 고척돔은 어떤 의미죠? 2022년 12월 I'm Hero의 앙코르 공연을 여기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는 회당 1만 8천 명의 영웅시대와 2회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입성을 했는데
이틀 양일간 모은 관객 수가 3만 6천 명입니다. 그때 공연 제가 현장에서 직접 직관을 한 다음에 리뷰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실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당시 임영웅 씨가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고척돔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영웅 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척돔으로 이행시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고맙고 또 고마운 이 마음 척 하면 척 알아주실 거죠 라고 이행시를 지어서 또 박수를 받기도 했었죠. 이날 또 임영웅 씨는 코로나 한창일 때 언제 팬들 만나나 했는데 어느새 팬들을 만나 고척에서 함께하고 있다. 과거에도 언제 유명한 가수가 되나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바로 초심이었죠. 고척돔에 2년 전에 서면서 초심을 강조했는데 다시금 리사이틀, 그 초심을 되살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기록이 뭐냐 궁금하시죠? 이전 임영웅 씨의 관객 동원 기록을 볼게요. 지난 2023년 10월 27일부터 26일까지 I'm Here로 공연에 포문을 열었죠. 그때 2주에 걸쳐서 총 6회 공연, K스포돔, 체조경기장에서 6회를 2주에 걸쳐 공연한 것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 당시 모은 관객은 단일 공연, 단일 장소에서 약 9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 체조경기장에는 한 번에 15,000명까지 들어차는데 보통 한쪽 벽면에 무대를 설치하면 그 뒤쪽은 관객이 앉을 수 없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죠? 임영웅 씨가 이 공연장 정중앙에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5,000명이 삥 둘러서 모두 앉아서 관람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회당 15,000명, 6 곱하면 9만 명을 모았습니다. 자, 그걸 뛰어넘은 게 뭐였죠? 바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이틀 공연으로 약 10만 명. 좀 의견이 나뉘기도 해요. 9만여 명이라고 표기한 것도 꽤 있죠. 적어도 상암 경기장 9만 명은 넘은 건 확실하고 10만 명 정도를 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공연은 어떨까요? 총 6회 공연인데 2022년 실제로 임영웅 씨가 행했던 공연 기준으로 볼게요. 회당 얼마? 18,000명이었습니다. 여기다 6을 곱하면 10만 8천 명, 약 11만 명입니다. 즉, 단일 장소 단일 공연으로 또다시 임영웅 씨 역대 기록을 경신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척돔 리사이틀 아직 진행하지 않았지만 물론 당연히 표는 전석 매진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임영웅 씨가 또 한 번의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추석 기간에 임영웅 씨 영화 다시 본 분들 꽤 많이 있으시죠? 임영웅 I'm Here The Stadium 9월 13일부터 9월 17일 이 추석 기간 기준입니다. 이 시기에 약 2만 3천 명을 더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누적 관객은 27만 4,38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누적 매출액은 78억 1,576만 6천 원이었고요. 역대 공연 실황 영화 중에서 임영웅 씨는 매출액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향후 이제 연말로 접어드는데 임영웅 씨 관련돼서 챙길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9월 20일 임영웅 씨가 참여한 삼시세끼 첫 방송 이 내용에 대한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곧 고척돔 공연의 티켓팅이 시작이 되겠죠. 티켓팅 매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번에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서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미 처벌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 행위로 잡은 표에 대해서 웃돈을 얹어서 팔면은 처벌을 했는데 이게 잡아도 문제예요. 뭐냐? 아니 이걸 매크로로 예매를 했는지 아닌지 입증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매크로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을 웃돈을 주고 팔았다. 이렇게만 되면 무조건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여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서 거래한다. 그리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 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볼 것도 아니면서 수십 장을 매집해서 이거를 다시 팔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입장권 부정 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 처벌 기준을 이득의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 즉 15만 원에 샀는데 진짜로 내가 못 가게 돼서 남들한테 15만 원에 판다. 이건 오케이. 왜냐?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크게 저해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20만 원에 팔았다. 그럼 5만 원의 이득인 거죠. 30만 원에 팔았다. 두 배. 15만 원의 이득인 거죠. 이렇게 자기가 이득을 크게 가져오려고 할수록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물론 이것만으로 티켓 대란을 막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명웅 씨 티켓팅 하면은 일단 대기만 50만에서 70만이 나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저희가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